이번 시간은 몸 기자입니다. 몸 기자.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?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? 몸 기자입니다. 상자방이죠? 글다 그립니다. 상자를 글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? 몸 기자입니다. 그 다음, 이미 이 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뱀사입니다.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?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뱀사자입니다.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.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? 이미 이 자는 잘려 나갔죠.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. 그래서 이미 이 자가 되겠습니다. 몸기 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. 상자를 건다. 몸기 틀림없죠.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. 꼬리와 머리가 하나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뱀사. 그래서 이미 이 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. 그래서 끊겨져 있죠. 그래서 이미 이 자가 되겠습니다.